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고향인 충청도를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틀째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웠고 국민의힘과는 입당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예고했던 민생 행보 첫 행선지는 아버지 고향과 가까운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잠든 천안함 46 용사와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찾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지역 언론을 만나서는 뿌리가 충남에 있다고 말해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 대망론의 불을 지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나서는 이틀 연속 탈원전 반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 월성원전 수사로 총장에서 물러났다는 발언에 이어 다시 여권과 각을 세운 겁니다.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권 주자로서 말 한마디 무게를 깨닫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를 띄웁니다. 당박 주자들을 위해 당원대 여론조사 5대5 경선룰을 바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뭐 대리인 간의 합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경선, 더 흥행을 위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주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만납니다. 이번 주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또 안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만남도 준비하며 야권 빅텐트가 현실화할지도 주목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